민선 7기 김일권 양산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시장 방향을 밝혔는데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생생 인터뷰 김일권 양산시장을 정세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취임 3년 차를 지나고 4년 차에 접어드는 김일권 양산시장은 무엇보다 지난 3년간 5,600회 시민과의 만남을 통한 소통과 참여를 가장 큰 성과로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이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았고, 그 소통 속에서 정책이 나왔고, 예, 그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우리 50만 자족 도시로 가는데 이제 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틀을 만들어 가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나 의혹을 갖고 추진했던 부산대 양산 캠퍼스 유휴 부지 개발 문제를 확실히 매듭 짓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했습니다. 민선 7기 4년차를 맞아 굵직굵직한 지역의 현안들의 원만한 해결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는 물론 50만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루에 6회 정도를 정차하는 것은 물금에도 가능하다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KTX 3000보다는 KTX 일반이 정차할 수 있는 저희들 시비가 좀 들더라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최근 화제가 된 민감한 현안 화장장 설치 문제도 지속적인 시민 인식 개선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안 할 겁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추천해서 우리 곳에 와주십시오 하도록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장래에 대한 인식 문화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출마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4년을 8년같이 일하겠다고 마음먹고 들어왔는데 3년을 3년밖에 못한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를 이럴 성과의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재선 기회가 된다면 출마할 것입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